국내 일반 대학원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국 31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첨단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롯데케미칼이 손을 잡았습니다. 대기업 최초로 롯데케미칼이 UST 산학연 코업, 이른바 계약학과제 학생을 처음으로 선발합니다. 선발 전공은 한국화학연구원 캠퍼스의 화학융합소재 전공 석사 과정으로 학위 취득 뒤 곧바로 정규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국내 일반 대학원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UST의 사정은 다릅니다.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 일반 전형 모집에서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후기 신입생 모집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전기 신입생 모집 결과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공은 최대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우수 학생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ST가 융합교육과 선취업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계약, 학과제 등 교육 현장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유럽 대학과의 공동 학위제 도입 등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해외파 인재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UST의 외국인 재학생 수는 29개 나라에 모두 337명으로 전학기보다 37명이 늘었습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현장형,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가연구소 대학으로 첨단 연구자원과 인프라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재학생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최고 수준의 장학 혜택을 받는 덕분입니다. 우리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충분히 국내에서 공부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정말 글로벌 대학으로서 거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론보다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UST. 맞춤형 교육으로 산학연 상생을 통한 창조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